좀 늦게 왔습니다. 좋았습니다. 좀 많이 늦게 왔죠? 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아, 저 너무 보고 싶었어요. 되게 오랜만이죠. 제가 여러분들 보려고 정말 생각을 많이 했고, 정말이에요. 정말 생각 많이 했는데, 이게 요 근래에는 좀 많이 바빴어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시간이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요 근래 막 늦게 끝나면 새벽에 끝날 때도 있었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도 사실 여러분들이랑 좀 오랜 시간 같이 있지는 못할 것 같아요. 바로 또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금방 가봐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래도 살아있다고 생존 신고하러 왔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글 보고 있었고, 어제도 이제 위버스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글 남겨주시고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 하는 거 보고, 아, 잠깐이라도 그래도 여러분 보고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약속 잊지 않고 있었는데, 이게 미안해요.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영화 보러 가고 있는 분도 계시네요. 어차피 이거 하고 나서 영상 남으니까 할 일이 있으신 분들은 얼른 하라고 하세요. 아, 감기가 아니라 최근에 제가 이누염이 걸렸어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회복을 다행히 했어가지고. 저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뭐그 뭐야 이제 앨범을 기다려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완벽히 준비를 하진 못했지만 어느 정도 준비가 많이 되어 가고 있어서 그렇게 또 머지않았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또 해주고 싶었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또 재밌게 무언가들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뭐 사실 특별하게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오늘 얘기할 수 있는 건 많진 않지만, 네,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 모르지 않고, 네, 좀 앨범도 나오고 또 제가 여러 가지 뭘 하고 있는지 좀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은데 아직은 얘기를 해줄 수 없어요. 아, 그리고 오늘은 뭐또 여러분 오늘도 뭐좀 잠깐 뭐좀 찍고 있었고, 또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열심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번에 제가 이제 주마다 찾아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별다른 얘기 없이 안 오고 있어서 마음에 계속 걸리긴 했던 것 같아요. 아직 레고 그 만들고 있던 것도 다못 만들어가지고. 사이에 원래 슈가 형이랑도 이런저런 거 해보자, 촬영 이런 거 해보자 하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못했고. 아, 그리고 아, 바이브 얘기도 진짜 해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그 얘기도 아직도 못했네요. 네, 나온 지 얼마나 됐는데 여러분들이랑 제대로 얘기해본 적이 없네.
이제 오면 안 됐었네. 아, 바이브 여러분 많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바이브 노래 들어주시고 있으시구나.